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맨먼저 들어오신 우리 나원나투님 그리고 강물님 안녕하십니까? 자,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2월 2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제작진이 다른 다음 방송에 비해서는 뉴스입니다. 뭐 이렇게 충분한 역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진 않습니다만 저희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저희 스태프진들도 큰 힘을 얻어서 더욱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항상 클로징 때 틀어드립니다만 김건희 다큐도 저희들이 서울이 소리에서 제작하고 있죠. 이 펀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아마 어디에서도 이 용산에서의 금기어 또 하나의 대통령인 김건희 씨에 대한 다큐 제작하라는 용기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술의 자유고 문화의 자유니까요. 어떻게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 소개하기 전에 들어오셔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는 아침 8시부터 들어오셔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 고마운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63님, 뽀순이님, 보라님, 네, 사랑디엔 이별님, 네, 감사합니다. 나원나투님, 그리고 홍수미튜브님, 또 집토끼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응원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유지원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반갑습니다. 방향 킬문 TV 신고합시다. 예, 김춘옥님 감사합니다. 네, 조빵이님, 인내처님, 네, 오늘도 명쾌한 6컴 기대합니다. 쪼꼬라떼님, 하하호호님, 이명신님 안녕하십니까? 써니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경태님 모두 반갑다고 인사해 주셨네요. 다들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채팅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간단하게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지금 자칫 언론에서 워낙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하실 수 있는 너무나 끔찍했던 사고 이태원 참사 100일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100일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오늘 마련했습니다. 토요일 날 2시에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집회가 있다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는데요. 오늘 참 어려운 걸음인데요. 이지한 씨, 고 이지한 군 어머님이신 조미은 씨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십니다. 8시 한 40분경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모시기 어려웠고 과연 모셔야 되냐 이러한 저희들 주저도 있었습니다만 이종철 대표님, 이지한 군의 아버님이 같이 아마 모시고 오는 모양입니다. 이지한 군의 어머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속마음, 자식을 잃은 마음, 아마 여기 시청해 주신 분들도 자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100일 동안 겪었던 얘기를 생생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멘트 뉴스와 우리 정병건 기자가 매일 월요일부터 이 지각대장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각하는지 바로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그 한남동 관저에서 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그걸 담았습니다. 얼마나 지각하는지, 몇분 지각하는지, 거의 매일 지각하는지, 아니면 좀 어떤 날은 좀 일찍 오는지, 우리 정병건 기자의 지각대장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준비한 거 8시 10분경부터 저희들이 정 기자 모셔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가 8시 20분경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박사, 정치학 박사죠. 김종욱 박사에게는 이태원 참사 100일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부탁드렸습니다. 자, 무삭제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 확실히 이제 전투 모드, 투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김종욱 박사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 45분경에 이재한 군의 어머니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저희 스튜디오로 하시게 됐습니다.
그 듣고 여러분에는 오늘의 항상 목요일인 기코너죠. 안변에 시원시원하게 아무 꼬리끌도 없이 우리 대중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안변의 코너입니다. 안변의 코너 여러분들 한 9시 한 15분쯤 이재한 어머니 출연 끝난 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우리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저희들이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코멘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준비한 동영상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쳐! 와! 아!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이놈들아! 나는 이제 안 해요! 얼굴 좀 보자! 나올 때까지 못 가! 오늘은 꼭 만나야 되겠어! 왜 우리 애들이 못 돌아왔는지 물어봐야 되겠어! 대통령 나오라 그래! 나는 안 가!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난 죽어도 돼! 너무 그러잖아, 경찰관이.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가서 얘기 좀 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주세요, 경찰관이.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요. 윤석열을 불러서요, 다 용서할 테니까. 지안이랑 지안이 엄마가 길바닥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기사님들부터 갑니다. 제가 지안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오지 않아서 그래요. 경찰관님 오지 않아서 그래요. 지안이가 안 와서 그래요. 예, 저도 그랬는데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이 공감을 통해 갖고 얼마나 저 찢어지는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공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 업무 집무실에서 저렇게 울부짖는데도 내다보기는커녕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안이 어머니 출연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심정과 100일간의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승원님, 사라손님, 황소님, 장순이님, 네,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강태우님 가슴 아프다. 네, 왜 이렇게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병공 기자, 지각대장 윤석열 대통령 찍은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어제 택시 타신 분들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탔는데 단거리죠. 근데 제가 탔던 택시 기사분은 그래도 양해를 먼저 구하더라고요. 오늘부터 택시비 오른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들도 은근히 미안한 거예요. 기본 요금이 1,000원이 뛰었죠. 하루 아침에 26%나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올렸으면 말이죠. 택시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서비스 지를 좀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심야에 택시 탄다는 것은 잡기도 어렵지만 거의 40%가 오른 가격으로 여러분 탈 수밖에 없단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야 얼마나 오르나 미터기에서 얘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예. 어디 밤에 겁나서 타겠냐. 계속 올려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 과자, 꽃갈콘, 뭐 메로나 그리고 채소값, 당근 계속 오릅니다. 자녀를 간식거리 사기도 또 우리 어르신들 밤에 간식거리 살려고 과자 사시는 분들도 참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네? 버스비 지하철도 또 4월부터 300원씩 인상합니다. 그럽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가 올려놓고 기재부에서 뭐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미안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이건 공공요금 아니에요? 공공요금이면은 전체 세금에서 법인세 인하하고 부자 감세하지 말고 말이죠. 네? 이런 데다가 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유명하죠. 9유로 버스. 9유로 버스를
9유로짜리 티켓을 끊으면은 다 버스를 탈 수 있게 한 달 동안 그걸 시행해야 국내 소비도 늘고 생활도 안정이 되고 국민들도 상당히 통합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하기 싫은 건가요? 지하철 1,250원에서 1,550원, 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 야, 이것도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버스 타시는 분들은 하루에 왕복하면은 한 6,000원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단합니다. 마을버스도 오르고요. 따릉이도 1,000원에서 2,000원 오릅니다.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자, 요거 얘기는 좀 제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 언론들이요, 김건희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도대체? 아무리 1인 실력자, 권력자, 대통령, 또 하나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겪었죠. 부정부패, 국정농단, 네? 사익추구, 그리고 지배집단의 카르텔, 그리고 국민 옥조이기. 동아일보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 김건희가 윤석열이 솔직하고 정 많아서 결혼했다. 대구에서 급식봉사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김건희가 여성 의원들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선일보, 역시 조선일보죠. 누가 윤석열 구제했겠냐. 이 김건희 씨 얘기죠. 다혜진 잠바, 나 아니면 누가 구제해줬을까. 아, 참 모성애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주. 중앙일보, 연애담이 빵 터졌다. 아, 러브스토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내조를 해오던 역할론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뭘 하라는 건가요? 내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게 좀 빨리빨리 깨워서 말이죠.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조예요. 네? 서울경제, 한국경제 양말 300켤레를 구입했다. 또 납작만두, 요즘에 납작만두가 유행입니다. 너무 맛있다. 예, 대구의 서문시장 가서 한 얘기 이런 걸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잘 보이려고 하겠죠.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이미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이 기다려집니다. 자, 민주노총에서 어제 5천 명이 동대문 숭례문 시위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심판하라. 상위 1% 부자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부다. 5월 달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정병곤 기자의 현장 취재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곤 기자 부탁드립니다. 네, 정병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멋지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모자를 드디어 벗었습니다. 네, 네. 저 지금 동영상 봤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 아, 저기는 정확히 청와대 영빈관인데요. 네. 윤석열이 들어가.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왜 또 친이 또 영빈관 요즘 자주 가죠? 예. 그 저희가 청와대를 한번 가봤는데요. 네. 우선 청와대가 원래 다 개방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영빈관도 개방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영빈관은 개방이 이제 안 되고 있어요.
아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윤석열이 영빈관에 터가 안 좋다 그래서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청와대에 터가 안 좋아서 안 들어가는데 네. 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빈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빈관을 새로 짓는다는 거는 민주당의 반대에 의해서 못 짓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디 계속 노출이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영빈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하얏 호텔이나 좋은 데 쓰지 왜? 제가 봤을 때는 외부 노출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영빈관을 택하는 것 같은데 네. 요새 뭐 타 방송들이나 봤을 때 윤석열이 영빈관에 술을 마신다 라는 이야기들이 유튜버에서 많이 돌고 있고 그래요? 워낙 술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버지니아 술집 같은 경우 한번 노출이 됐었잖아요. 아, 그 청담동? 네. 아, 거긴 청담동이 아니라 아크로비스타의 앞에 있는 그 앞에 네, 술 권하게 취해서 흑대 푸른 사진 네. 네. 그래서 그 후로 아마 조금 긴장을 하는지 아니면 노출을 꺼려 하는지 네. 근데 아무래도 청와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요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영빈관을 이용하고 있고 매일 밤마다 가시나요? 우리 대통령께서? 보통 제가 청와대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영빈관의 일정이 맞나요? 그랬더니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 그 밖에 경험 없으시는 네. 분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영빈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우연치 않게 갔는데 윤석열이 들어가는 거를 우연치 않게 전날 뭐 공식 행사가 있었던 건 아닌데 아 전날 원래 저희가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올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네, 그래서 전날 우리가 2시쯤에 갔었는데 저 영상 원래 전에는 청와대 홈피에 다 있었죠. 지금도 홈피 들어가 보면 다음 날도 없고 2월달 일정은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아 원래 대통령의 행동은 네. 언행은 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다 남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영빈관에 들어갔을 때도 네. 일정을 모르니까 왜 들어가는지 몰랐었는데 다음날 뉴스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날 행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청와대 영빈관은 그 정도지 후속 네. 취재 들어가실 겁니다. 네, 후속 취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네. 밤 가시는지. 네, 저희가. 낮에는 안 가겠죠. 아니요. 네, 낮에도. 낮술 좋아하는 사람 낮술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이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간에. 네, 우선 그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영빈관에 들어가는 윤석열을 봤는데 네. 오늘 주제가 또 지각하는 윤석열이잖아요. 아, 예, 이게 참 네. 궁금했어. 네. 저기 보시면은 저희가 어디 같아요? 저희가. 뭐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는 입구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빨간색이 그겁니까? 네, 지금 보시면 저 빨간색이 네. 모자이크 된 게 네이버 우리가 그 로드맵 보면은 중요 시설은 네. 해놓잖아요. 네. 저기가 미군 4번 게이트라고 이촌역 4번 게이트예요. 아~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면은 대통령은 정문으로 출근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 후문으로 출근합니다. 정말요? 네. 저게 미군 부대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촌역으로 뒤쪽 길로 가는데 근데 저 노란색 동그라미는 뭘까요? 천공 오피스텔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조심히 네.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천공 오피스텔인데 그러면은 왜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저 4번 출구를 이용했었는데 그 왜 그러는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정말요? 연관성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보면은 네이버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저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천공의 집이 굉장히 높은 건물에 있는데 천공이 문을 열면 대통령 집무실이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아, 길을 팍팍 넣어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성렬아, 성렬아 하면서 길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윤석열이 출근길을 저렇게 쌍안경을 쓰고 천공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잘 출근하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월 30일부터 윤석열의 출근길을 찍었잖아요. 예, 예, 그랬죠. 예. 오늘 이제 방송 끝나면 또 갈 건데. 아, 가셔야죠. 예. 네. 3일 동안 중에서 몇 번을 지각했을까요? 다 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한번 영상 2번부터 4번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래도 월요일 날은 지각 안 했겠지, 설마. 보십시오. 예. 네. 지나갑니다. 경찰차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윤석열 출근 시간. 보시다. 9시 3분. 이게 월요일인가요? 네, 네 이거는 윤석열 출근 시간 9시 네, 월요일입니다. 3분입니다. 네. 자, 윤석열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9시 3분. 네. 한남대교를 건널 거라고 얘기했죠? 네, 봤죠? 윤석열은 한남대교를 건넙니다. 40일.
화요일 날. 네, 오늘 공간으로 안 간다고, 집무실로 안 간다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은 지금 집무실로 안 가고요. 한남대교를 걷는다. 어딜 가고 있어? 야, 진짜 대단하다. 아, 저도 그날 일정이 안 나왔었는데 강남에 일정이 있었어요. 아, 네. 일정을 바로 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건 어제였어요. 어제? 네. 9시 10분. 어제는 집무실로 적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대통령 출근 시간까지 체크해야 되는 참 네. 비참한 현실이 됐는데 하여튼 간에 네. 네. 이게 한번 3개월 동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3개월의 데이터를 저희가 모아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윤석열 퇴진에 분명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기 그 한남동 공간에서 이제 집무실까지 가는데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예.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 네.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 곳곳마다 사법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와. 교통경찰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출근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경찰들이 준비를 하냐 봤더니 네. 평균 30분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옥상에도 네.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옥상도 있고 육교에도 있고 모든 경찰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공간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인 시위나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보경찰들이 앞을 다 막아서 안 보이게끔 용산경찰서 직원들이 그냥 완전히 네. 야근에 특근에 시달린다는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네, 3일째 보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걸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경호실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요. 대통령 잘못 만나면 그런 거야. 이거를 하루에 우선 출근 퇴근 두 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움직일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비용으로 굉장히 우리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그 비용만 절약해도 우리 난방비 폭탄 막을 수 있겠다 정말. 그럼요. 제가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몇 명이나 그걸 출퇴근 관리를 하나 저희가 정확하게 셀 겁니다. 네. 최소 100명 이상의 네. 인력이 윤석열 출퇴근에 30분 이상 쓰이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1시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지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지. 정확하게 몇 시에 나가니까 30분 전에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 늦어진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또 지체가 그 생각. 경찰에 근무하시는 분은 다 알겠네. 몇 시 출근하는지. 그 분위기를 보니까 첫날은 저희가 네. 그 집무실 근처 청국리 집 앞에서 찍은 거였고요. 두 번, 세 번은 다 공간 앞에서 찍은 건데 경찰들이 이제 딱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집에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 10분 이내에 윤석열이 출발을 합니다. 네. 무전으로 아마 다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저도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정병곤 기자 보내드리고요. 우리 김종국 박사의 무삭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삭제 박사님, 아니 정치학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입에 착한 이게 무삭제 박사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삭제를 하면 네. 얘기할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겸손하신 말씀. 자, 김정업 박사님 토크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사진, 아 그거는 사진 컷인가요? 아 예. 그 민주당이 완전히 전투 모드로 돌입한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는 정면 네. 돌파하겠다. 아, 네. 그러니까 검찰의 무도한 방식 자체가 지금같이 수세적인 방식으로 방어해서는 네. 방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같은 경우도 좀 한계점에 왔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폭정과 무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네. 이제 폭정이란 프레임을 되게 쉽게 쓸 수가 없었던 측면이 네.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다 부당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수사 절차들을 나름대로는 따라주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떤 죄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들을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건 예. 매우 정치 검사, 그러니까 과거 방식인 거죠. 우리 80년대, 90년대 정권이 지적을 하면 탈탈 털어서 네. 죄를 만들어서
어떤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방식들이 네. 유사하게 다시 재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이제 무능입니다.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네. 또 어제부터는 택시비, 네.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교통요금, 네. 그러니까 뭐 서민들의 네. 발이 되는 지하철, 버스가 300원, 400원 정도가 오르면 하루에 600원에서 800원 정도를 네. 더 내야 되는 상황. 네. 거기다가 자기 자식 아이스크림, 과자 사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비싸 올라간 상황이군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만 올라가겠습니까? 전체가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이게 아무리 세계 경제를 탓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어떻게 가자라는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무능한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민주당이 어제도 뭐 밤샘 농성을 했고요. 김건희 특검 하라고. 네네네. 그 내일 모레 토요일 날은 또 청계강좌에서 국민 보고 대회를 한다 그러고. 예예. 김의겸 의원이 이제 고발당하니까 무고죄를 고발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혼란스럽게 한다 전국을. 전국을 혼란스럽게 한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벌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국회 밖에 나왔듯이 토요일 날 나오게 되면 이제 언론에서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아니 반대로 따지면 네. 아, 적어도 대통령이 돼서 5월달 작년 5월달이죠. 네. 협치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9개월 동안 야당의 당대표랑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범죄자로서 못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아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반법치적 발언을 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무죄추정의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주고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은 국민 개개인입니다. 근데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에 맞서서 네. 개인인 시민이 자기의 인권을 지키고 자기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방식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대통령이 지켜주지 않게 되면 대통령은 스스로 검찰 권력, 검사 권력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범죄인이라서 안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기로 따지면 야당 얘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범죄인인 거죠. 그 사람. 근데 왜 범죄인인데 따지고 보면 야당에 있는 국민의힘 여당 여성 의원들은 왜 만나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제가 볼 때 그냥 자기 멋대로 대통령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이 하여튼 뭐랄까 투쟁 모드로 네. 들어가게 되면 전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궁금해요 그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네.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계속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프레임. 네. 근데 이게 적어도 5월달부터 시작됐다고 좀 판단이 예. 드는데요. 왜냐하면 5월달에 이재명 당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가 있을 거다, 네. 죄가 있을 거다라고 제기했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예.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빨리 구속 기소해라고 얘기할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전 이 두 가지의 여론의 흐름이 이제 이번 이제 내일 모레겠죠. 내일 모레 장애 투쟁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뜨거운 여론이 팽팽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조만간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그렇죠.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시작하면 검찰들의 수사 자체가 과잉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면 네. 여론은 역전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건 이 문제인 거고 더 큰 문제는 야당의 본연 의무가 뭡니까? 소위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은 네,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경제성장률도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앙등할 조짐인 거고, 서민들의 삶은 곡소리가 날 거고. 네. 근데 이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했고, 부정평가의 상당 부분은 독선적이다, 무능하다. 이 두 가지인데. 맞습니다. 예. 독선과 무능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3, 4, 5월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국민 여론은 어떤 형태로든지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그런 판단을 했겠군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가 있겠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러면 3월 같은 경우에 저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장외 투쟁이라고 네. 하는 정면 돌파 방식, 네, 국민의힘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당대회가 지금 이상한 꼴로 가고 있잖아요. 양말 논쟁에다가 예. 김연경, 남진 선생 네. 이런 논란으로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의 양강 구도로 벌어지고 있는 예. 국민의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면서 네. 저는 3월이 지나게 되면 상당히 여론의 변곡점들이 여전히 올 거라 생각이 드는 네. 것이고요. 그 여론의 변곡점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방향으로 오게 된다면 네.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총선을 승리할 수 없겠죠. 반대로 어떤 뭐 과거의 탄핵 때 태블릿 PC와 같은 네.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국민들이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했는데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도 그건 전제입니다. 이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럼 우리는 그런 막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원내에서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원내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설명드리고 호소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방법을 얘기하죠. 과거처럼 네. 규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추경을 해야 됩니다. 네. 라거나 아니면 뭐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경제의 여건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내용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부자 감세에 대한 좀 어떤 예. 새로운 방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아마 여론의 반전을 꾀하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김종국 박사님이 자세하게 분석해 해설해 주셨는데 내일 오전 아침에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 모시기로 했거든요. 좀 더 깊숙하게. 네네. 네, 어떻게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을 들어. 자, 오늘은 이제 이태원 참사 100일 문제로 예. 박사님한테 여쭤. 자, 이태원 참사 100일 좀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어땠습니까, 지금? 뭐 이재환 어머니께서 좀 예, 이제 방금 전에 뵀는데 네. 아, 이게 참 너무 무거운 주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말을 예. 한마디 하는 게 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는 되게 아픈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네. 2014년도 세월호 예. 때 제가 국회에 정책연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제 주로 라이팅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요. 네. 글을 쓰려면 이제 12시, 1시, 2시까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네. 근데 이제 국회 본청 바로 옆에 세월호 부모님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셨어요. 네. 이제 바로 저는 제 건물 벽을 두고 이제 말씀이 들리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세월호 뭐 부모님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합니다만 또 일부 또 어떤 분들은 너무한 거 아니 이런 얘기도 옛날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거의 한 달 이상 밤마다 얘기를 들어왔어요. 직접 이제 벽을 사이에 두고 네. 그분들의 슬픔, 고통, 분노 네.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부모님들의 네.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근데 2014년 4월 달과 2022년 10월 달 우리는 변한 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변한 건가? 오히려 후퇴한 거 아닌가? 네. 애도도 제대로 된 애도를 네. 우리가 했던가? 네. 진상규명을 진상규명답게 했던가? 네. 책임자 처벌 했던가? 네. 그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 얘기인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나 알아서 잘 살아야지. 이기적인 사회거든요. 저런 이민가지. 그러니까 이타심, 공감의 사회가 아니라 네.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경쟁에서 이기면 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성을 쌓으면 돼. 그럼 미국에서 부자들이 하는 행태잖아요. 네. 자기들이 외부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비버리즈 같은 데 건물 벽 예. 높게 세우고 그다음에 그 청원 경찰들 돈 주고 사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향락과 안전만 추구하는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은 그냥 벌판에서 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홉스 얘기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네네. 만인과 만인이 투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계약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음흉한 국가 권력에게 네. 자기의 모든 계약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사회. 그게 얼마나 불온한 사회입니까? 김종국 박사님 말씀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네. 대한 우리 애절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리고 이 국가가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지금 네.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의 학습 효과를 놀랍게 발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나쁜 것만 아주 놀라워요 나쁜 그 기획자가 것만.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저는 기획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뭐 공무원 전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는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과정의 고위직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회피할 것인가가 그렇죠. 예. 공무원들의 가장 핵심적인 네.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고위직들이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엄청난 노하우들을 세월호 때 다 학습해서 그 학습한 것들을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네. 매우 안 좋은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헬로윈 축제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3, 4일 전에 소위 이태원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이미 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헬로윈 참사가 있기 4시간 전부터 네. 그 진짜 착한 시민들이 전화해서 네. 여기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는 전화를 무수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뭘 했습니까? 용산구청장은 그 다음날 출근할 대통령 출근길에 그 벽보 붙은 거 떼게 하려고 저희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벽보 뜯으라고 해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뭘 했는지 행적을 알 수도 없어요. 무슨 조치를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네. 그 이후에 발언과 태도를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참사에 공감하는 사람이고 소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행동을 벌였는데 네. 대통령은 그런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있고 네. 누구도 처벌하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현장에서 진짜 그렇게 죽어라 고생했던 사람들은 계속 처벌하고 심심한 문자로 왔다. 저거 다 새끼려고. 아이고 진짜. 예, 됐습니까? 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버퍼링이 일어나고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힘드셨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말도 끊겼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마 뭐 기계도 예. 슬퍼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감사합니다. 2월 5일 날이 네. 100일이고 2월 4일 토요일 날 네. 제가 2시부터 광화문 네. 정부청사 앞에서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불허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불허한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예를 들면 애도하는 거잖아요. 네. 희생자분들이 100일이 돼서 네. 애도도 못하게 하는 나라.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 네. 삶의 양식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시위하는 줄만 아는 거예요. 네. 슬퍼하는 거라고요. 같이 공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네. 박사님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러한 또 하나의 네. 다른 형태의 국가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상황 자체에 어떤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면 지지율 하락으로 전락할 지지율 하락으로 전개될 것인가? 네. 지지율 하락으로 전개되고 또 자기 지지층에 분열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네. 하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거기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 선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두려운 겁니까? 아니 국민이 두려우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뽑아준 국민이 두렵다고 얘기하면 자기를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국민이 두려우면 내려와야죠.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권력은 향유하고 싶고 희생자들의 보통 진상규명 자체가 자기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해간다? 네. 그건 제가 볼 땐 정부가 아닌 거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자기의 사유, 자기의 개인적인 권력을 네. 위해서 사유화하고 그걸로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죄하려고 하는 네.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은 언젠가 다시 한번 꼭 재수사. 지금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이 얘기하는 독립적인 네. 진상조사 네. 기구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 정부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하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세월호 때 보여줬던 행태보다 더 심한 거죠. 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어 하여튼. 예, 지금 때문에. 상황에서는 진상 조사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 여론이 확 좀 바뀌어서 네. 압도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야 아마 마지못해 진상 조사 기구를 좀 받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자꾸만 잊혀져가는 것 같아요. 벌써 100일, 그렇죠. 100일밖에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100일이라고 네. 생각도 안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언론이 통제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최근 하고. 상황을 보게 되면 예. 거의 언론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요. 예. 소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보도가 안 돼요. 뉴스타파 같은 일부 네. 매체들만 보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권력에 입이 막혀 있고 아니면 또 스스로 입을 막고 있고. 이 전두환 군사 때보다 더한 것 같아 실제로. 아 그때는 군사독재 정권이니까. 그러나 보다. 아니 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주 노골적으로 국민을 갖다 편가르게 하는 방식을 네.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한동훈 같은 사람 네. 매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제가 제일 놀란 게 그렇죠.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 진짜 한동훈이 오랜만에 맞는 말을 했다. 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된다. 수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저는 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김종국 박사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미 거의 이제는 그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다. 아니죠. 상황이 있고. 아, 상황입니까? 네, 아, 더 높은 대통령과? 예, 그렇죠. 김건희.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무능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네.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네. 본인이 법을 얘기한다면 그런 예를 들면 초법적인 행위를 전개할 때 그걸 스스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그것도 그룹 짜가지고 네. 두 번이나 만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대통령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관저 정치라고 얘기해서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꼬박꼬박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소위 천공 논란부터 시작해서 무술 예. 논란 거기다가 소위 청와대 내에 극우 유튜버 출신들이 네. 들어가 있는 부분들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그것도 과도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 네, 내놓고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제는 뭐 오더를 받은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와서 봤더니 대통령 부인도 할 일이 되게 많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오히려 대놓고 공개를 했는데 그거 그냥 나왔겠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얘기했겠죠. 네. 이젠 좀 내가 좀 해야 내가 해야 될 테니까 판을 깔아줘 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외국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가 라고 얘기해. 아니 카메라가 있잖아요. 과거에 그 카메라에 이 XX가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하고 본인은 네. 기억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럼 카메라가 다 보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옆에 네. 있는데 나가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면 전혀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이 조용한 대조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지금 재판 2월 10일 날 아마 1차로 네. 그 판결이 날 건데 민주당 말에 의하면 공소장에 289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재판 공판 과정에서 네. 김건희 씨의 관련성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수사를 안 해요. 또 하나 우리 기술 또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네. 김무겸 의원을 갖다 고소고발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팀이 그대로 우리 기술에 주가 조작했다라는 것이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얘기한 거죠. 다 나왔죠. 예. 근데 대통령실 이게 이런 거죠.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고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주체와 시기 수법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으며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판 기록에 다 나와 있고 9년 전에 네.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주가 조작한 거예요. 주가 조작을 확인하려면 주체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대통령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재판에서 증인이 해당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네. 김우겸 대변인은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대장동에 있는 정진상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갖다 고소고발해야 돼. 재판 과정에서 자기 혐의 혐의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고발해야겠네. 그래서 죄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고발했어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되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박사님 저희가 궁금한 거는 네. 이렇게 뭐 상황 대통령이라고 이제 힐난하셨는데 비유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 정치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면 네. 결국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합니까 이게? 아까 동일한 거죠. 이거 최순실 사태랑 유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네. 권한을 네. 부여받지 않은 자가 사적으로 사유화해서 네.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하나라도 발견되게 되면 탄핵과 관련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을 숨어서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드러났는데 이 사람은 내놓고 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내놓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누적돼 있는 거죠. 그때도 탄핵이 왜 됐습니까? 네.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분노해서 그렇죠. 들고 일어나니까 광장에 수백만 명이 매주 나와서 분노를 표출하니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일부가 바른정당으로 뛰쳐나오면서 200명이 넘는 의석이 돼서 네. 탄핵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 탄핵 이전에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야까지도 네.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왜 분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 집권 세력, 윤핵관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분노는 누적돼 있고요. 국민들은 매우 현명해서 네. 그냥 바로바로 싸우지 않습니다. 분노가 넘어설 넘칠 때 임계점이 임계점에 도달해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거죠. 권력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 정당이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2016년, 2017년 5-6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이죠. 전혀 예를 들면 견제도 비판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제왕적 권력이 다시 발동되고 있고 네. 계속 탄핵 사유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의 분노들을 표출할 국민들의 여론, 민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 걱정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네, 권력 향유해서 뭘 먹는지 뭘 헤쳐먹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사회가 진짜 정말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서 우리 국가사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게 네. 더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국민의 권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외교안보, 국방, 뭐 국내 경제, 정치 모든 부분들을 지금 김종호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어떤 때는 바꾸고 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만큼도 안 보이고 사과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네 하는 게 맞다. 뭐 천공 얘기를 듣는 누구인지 듣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좀 두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심보다 법인 거죠. 근데 법은 누가 만듭니까? 네. 민심이 만듭니다, 법은. 민심을 위반하는 법가들은 네. 항상 국민이 단죄했습니다. 네. 뭐 옛날 다시 진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를 들면 법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네. 법이 목적화되는 순간 민생은 사라지고 민심은 사라질 수밖에 민심은 억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또 우리 국민들은 협력할 거라고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이번 2월 5일, 2월 4일 날 소위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도 네. 국민과 직접 만나겠다.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선동하겠다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네.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묻겠다. 네. 물어서 국민들이 더 싸워라 라고 얘기하면 더 싸워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명분을 축적해. 그럼 돌아가야겠죠. 네. 저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그야말로 그냥 뭐 부르주아지죠. 그냥 정치 부르주아지들이 네. 국회에 앉아서 네. 자기들끼리 월급 따박따박 받고 앉아가지고 또 일부는 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당 내부에서 뭐 밖에 나가서 우리 뭐 스스로 예를 들면 뭐죠 그
그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아니 그럼 이 지금에 있는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이고 법원의 판단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적어도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같이 경선했던 사람이 하고 있으면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패배자의 찌질한 제가 볼 때는 뭐 보복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아니 자기 새끼고 자기 가족이면 다 지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일부 의원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자기 새끼보다 저기 앞에 있는 남의 새끼 말을 더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전 이런 정치는 매우 잘못되어 있는 정치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예. 아이, 더 말씀. 또 화가 나요. 더 말씀, 우리 무삭제 박사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이재한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예. 저기 서울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진짜 이재한 어머님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분이실 것 같아서. 이 윤석열 정권 참사에 저희가 모시는 이유는 바로 이태원 참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박사님 네. 감사하고 다음 네. 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이재한 어머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배우 이지안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8차선 도로에 양팔을 벌려 눈을 감고 걸어 들어가면 내 아이의 죽음을 잊을 수 있을까 수십 번도 생각하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지안이의 영정 사진 앞에 지안아 옛날의 엄마는 잊어라 밥을 챙겨주고 고운 말을 하며 앞에 나서지 않는 엄마는 잊어라 오늘부턴 너의 죽음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 200명과 함께 투사가 될 것을 맹세한다고 오늘 아침에도 맹세하고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단톡방에 영웅도 있고 졸개도 있었습니다. 발언의 기회가 오늘 있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날 제명하려면 하라. 국힘 권은희 의원은 대한민국 엄마로서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었구나 라고 감동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아들이 있으시지요? 지안이보다 두 살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시지요? 그 아들이 무사한 것이 제겐 큰 기쁨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어도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요?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방송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건지요? 같이 죽었으면 했습니다. 이재한 어머님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된 동영상을 끊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무거운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식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어머님 모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립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의 채팅방에 여러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뭐 100일이 이제 내일 모레죠, 어머니? 네네. 네. 원래 2월 5일이 100일인데요. 네. 저희는 2월 4일 날 추모식을 네. 하기로 했습니다. 100일이 이제 2월 5일이군요. 네, 네. 네. 100일째 되게, 되는 날. 되게 100일째라 그러면 우리가 뭐 장례식 많이 해봤습니다만. 네. 네. 뭐 좀 심정 잠깐 듣고 다른 얘기 진행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좀 저희들 모신 이유는 좀 힘을 얻으셔라.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힘을 얻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지안이 어머님을 그리고 지안이 아버님을 우리 유가족분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확인하시고 가셔라. 아, 네. 아, 뭐 그런 의도입니다. 예. 네,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심정 간단하게. 예. 처음에는 제 아이가 어떻게 그 차가운 침대 위에 눈을 감고 있었는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지금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도 역시 지안이가 왜 옆에 없는지 왜 집에 없는지 금방 새벽에 촬영 마쳤다고 돌아올 것 같은데 왜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아직도 현실감이 없어요. 네. 어느 날 제가 나도 모르게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한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웃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지한이가 없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웃고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직도 그날이 100일이 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심정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많은 동영상들이 특히 그 어젠가요? 그제 그 오마이뉴스 TV에서 그 중계를 했던데 대통령실 앞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거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한이 어머니의 심정, 자식 가진 부모가 자식을 잃은 심정을 아마 그 영상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경들을 차라리 격려하시대요. 나중에 여경들이 왔는데. 예. 네네. 아 저는 그 여경님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용산 직무실 앞에 누우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네. 지한이 아빠가 1인 시위를 하려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경찰 수십 명이 와서 인도를 가로막았어요. 지한이 아버님을요? 네네. 그래서 왜 걸어가는 인도도 못 걸어가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유가족분들이 몇몇이 네, 한 3, 4미터 남겨두고 경찰들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네. 이해할 수 없었고 네, 직진했어요. 그래서 네. 용산 직무실 앞에 도착을 했는데 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또 제가 이제 지한이 아빠가 걱정이 돼서 따라간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제 뒤에 있던 경찰도 저를 자꾸 밀면서 직무실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냥 저희가 무슨 총칼을 들고 나타난 게 아닌데 네. 인도도 걸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 이건 누가 지시한 거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 다리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직무실 앞에 누워버린 거예요. 네. 자식을 잃었는데 1인 시위도 할 수 없게 만든 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누워서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네.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내가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심정이 어떻겠냐고. 여경들이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여경들이?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심정 이해합니다 하면서 제게 그랬어요. 네. 또 어떤 경찰은 제가 드러눕지 못하게 제 목적으로 무릎을 댔는데 너무 아팠어요. 네. 아파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일부 여자 경찰들은 제게 어머니 많이 봤다. 아, 그래요?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자 경찰관도 봤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용기 많이 얻었어요. 아, 경찰 관님들도 그중에 몇몇은 네. 내게 공감을 하고 있구나. 네. 이 참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깊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 라는 생각에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도 저희가 지한이 어머님 모신 이유가 많은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우리 국민들 믿으시고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네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네. 국민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떠내보냈지만 그 대신에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그 어제 오후인가 주호영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참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정치인들이 말은 잘해요. 네.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네. 네, 달변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앞에 한 5분 정도 앉아계셨는데 저희가 네.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 싶었어요. 네. 이 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주장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특별법을 제정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지만 네. 원내대표님이 개인적인 생각은 말할 수 없다라고 강화를 하셨어요. 없다? 네, 그렇지만 제가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그나마 네. 그나마 네, 그나마 저희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셨고 또 서로 야당과 협치해서 네. 잘 풀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저희가 추모관에 대해 임시 지금 분향소가 지금 녹사평에 그 한 추운데 그렇게 있잖아요. 벌판에 있죠. 네. 벌판에 있죠. 네. 그래서 임시 추모관에 대해서도 부탁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와 협의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저희는
글쎄요, 내일은 어떤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네, 많은 위안이 됐고 또 의지하고 싶었고 네,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자꾸만 어디서 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아, 이 박희영 청장에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네. 싶지 않으시면 뭐. 할 말이 있어요. 네네네. 박희영 씨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요. 네. 국정조사 청문회 때 제가 박희영 씨한테 폭언을 했어요. 네. 네, 그게 방송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네. 저는 찾아보지 네. 않아서 모르겠는데 왜 그랬냐면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네. 박희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정해 시간 바로 전에 마지막 증인 발언자였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걱정돼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네. 일어나서 그랬어요. 네. 지금 직원들 걱정할 때냐고. 우리 애들이 길거리에서 압살을 당해서 숨을 못 쉬어서 159명이라는 아이들이 갔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지. 그 아이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걱정해야지. 지금 직원들을 구치소 네. 안에서 걱정해야 되겠냐고. 네. 제가 막말했어요. 저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네. 그냥 수채 혀 깨물고 죽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도 당신 앞에 내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말했어요. 같이 죽자고 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느꼈을까요? 왜 자기 직원들을 걱정하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구치소 안에서 자기 직원들을 걱정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나 봐요. 네.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0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꼈을까요? 글쎄요, 서로 깊은 얘기를 주고받지 않은 다음에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참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말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들에게 미안함을 털끝 한 올이라도 느꼈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직원들이 걱정된다라는 말을 글쎄요 누가 시켜서도 하지 못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오늘 하고 싶으신 얘기 마음껏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네. 본 대로 느낀 대로 네. 들은 대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뭐 이상민도 없고요, 윤석열도 없고요. 아무도 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스태프분들 누구 우리 저 지한이 어머니한테 좀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휴지 같은 거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참 진행하기가 죄송스럽고 아닙니다. 예, 자 이상민이 뭐 미국 출장 갔습니까 이 사람? 네, 뭐 재난 맞습니다. 대응 네. 체계를 배우러 갔다 그러는데요. 네, 들었어요, 저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참, 지가 재난 책임자이고 재난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정부가 만들어낸 꼴이 됐는데 그것도 미국 가서 재난 대응을 체계를 배우러 간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 아, 진짜 미국 가서 그런 걸 배워올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렸을 때 네. 왜 저랬지? 네. 왜 그랬지? 네. 저게 무슨 뜻이지?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설마, 설마 이상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뜻은 아니겠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는 이상민을 보호하고 계셨잖아요. 예. 이번 미국 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가서 좀 쉬었다 오렴 저는 이 말로 들었거든요. 그때의 어깨 두드림이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으니까 참 고생 많았구나. 추모제 끝날 다음 날까지 푹 쉬다 오렴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에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고요. 아, 예, 예, 제가 예. 상상하기에 네, 네, 네. 그렇게 들렸다는 충분히 얘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네. 봤을 때. 뭐 끝까지 보호하고 싶으시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쉬었다 오게 해야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재난을 가서 뭐 배워오기도 하겠죠. 네. 네, 명목이 그거였다면 그거를 적어와야 되겠죠. 적어와야 되겠지만 100일 추모제 지난 다음 날 귀국하시니까 또 그때
우리들이 이상민을 파면하라라고 외칠 테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 듣지 말고 먼 곳에 가서 좀 쉬다 오렴이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상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 어깨를 두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안쓰러워서 그렇게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면 파면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파면시키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한 우리 젊은이들 169명의 넋보다 자기 똘마니이고 자기 추종자인 이상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제가 좀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뭐 재환이 형은 심정일 텐데. 자, 100일이 됐는데요. 100일이 이제 2월 5일 아닙니까? 네, 2월 5일인데 2월 4일 날 2시 북강장에서 네, 시민 추모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모신 이유는 100일이 됐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진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정부의 대응은 무관심이라는 세 글자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이요. 네. 그리고 그 무관심은 여태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참사에 대해서도 이런 무관심, 무대응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욕을 하지 않고 싶어요, 사실은요. 네. 네, 그런데 왜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저희가 49제, 49제 지낼 때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술잔을 사면서 웃으면서 또 동네 주민에게 떡을 돌리고 네. 이런 정말로 유가족들 등에 칼을 꽂는 먼저 간 아이들에 대한 어떤 너무나 나쁘고 치졸하고 졸렬하고 사악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그날 그런 행동만 안 했더라면 예. 굳이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사과하라고 계속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하필 아이들의 영혼을 보내는 그 마지막 순간 그날 네. 왜 하필 전날도 아니고 다음날도 아닌 그날에 네. 왜 하얗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크리스마스 덤덩싱을 하면서 그날 꼭 웃어야 됐나요? 그날 웃지 않아도 됐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좋은 세상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날 왜 하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지 저희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사과하라고 느끼고 있냐고 공감은 하는 거냐고 그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그 대통령 면담 요청도 해보셨죠? 면담 요청한 지 한참 됐고요. 네. 네, 전혀 반응 없고요. 반응 없어요? 그냥 나몰라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관심인 것 같아요. 수채 뭘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뭘 수채 어떤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우리들이 그분에 대해서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족족 따져먹고 특수본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명탐정 코난처럼 그 일을 파헤치고 알아보려고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일을 왜 우리 유가족들이 해야 되죠? 그냥 우리는 슬퍼만 하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사의 진실 규명을 해서 얼른 돌아가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칼을 꽂냐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사 부하 직원이 그렇게 했더라도 꾸짖고 나무랬어야죠. 그렇죠, 예.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이 참사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반대로만 행동한다면 너무나 아름답게 순리대로 잘 해결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가 입을 다물고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참사를 무대응으로 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랫사람들도 다 같이 몰랐다 보고 못 받았다 나는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무관심 그거를 우리가 은어로 쌩깐다 그러죠. 쌩까는 대통령 윤석열이. 제가 정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격려의 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이재한 어머님을 모시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참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을 아니 죄송하지 예, 저희들,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죄송스럽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쌩까지 말고 제대로 사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서울 2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대 그때도 우리 이종철 대표님 그리고 지한이 아버님께서 이 스튜디오에 나오셔갖고 2월 4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대회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네. 서울시가 하지 말랩니까? 저 네?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도로 3개 차로는 이제 허가 시위란다 그 추모 허가를 네. 내놓은 상태지만 광화문 광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 허가를 이제 신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불가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떨까? 아, 그러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제를 하는 것이 마치 위법적인 양 들리지 네. 않을까? 그럼 내가 거기 가려고 했다가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가도 되나라는 그렇죠.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깨우기 위해서 불가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희는 도로에서 추모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광장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네, 주면 고맙지만 안 줘도 뭐 저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로의 네. 3개 차로에서 거기에서 49제 때도 추모제를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서울시장이 한 얘기를 한번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예. 똑바로 얘기해야 되겠길래 네, 오세훈이요. 네, 오세훈이 네. 사과의 말을 했더라고요. 네.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면서 앞에서 한번 눈물을 닦고 뒤돌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네, 가장 빠른 사과를 하신 분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십니다. 네. 저는 그때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그나마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가장 빠른 사과를 했고 가장 책임 있는 말을 느끼며 무한한 책임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했고 네. 그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가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었다면 예. 불가라고 두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협의해 보겠다. 그때 그날 신청을 해놓은 KBS거든요. 아, 예, KBS. 그분들과 네. 조율해서 여러분들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해보겠다. 그렇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때 진짜. 흘린 그 눈물이 진실이었다면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발입니다.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네. 거기 그거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조율해보겠다.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했으면 그분의 그날의 그 눈물이 아 가짜는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나발의 눈물은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네. 아 다른 분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불가? 네, 안 줘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때의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천만 분의 일이라도 진심이었다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조율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야죠. 예. 조율이 안 됐을지라도. 예.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눈물이 진실이 아님을 오늘 처음 확인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한이 어머님과 유족들께서 이번에 100일 동안 쭉 경험하시면서 이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의 이 허위와 기만, 사기, 사치 이런 부분들을 절절히 겪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백성들이 뭐 그런 네, 생각도 네. 제가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들. 윤석열 대통령 얘기 또 한번 할까요? 또 분노하시거든요. 사과 반성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예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까지 그분의 행동을 봐서는 네.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러지 마시기를 제가 그걸 시민들도 아는 얘기를 시민들이 저희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간 게 네. 무슨 연관이 있나요? 네. 아무 상관이 네. 없잖아요. 녹사평 분향소에 오셔서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들이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지? 대통령도 하지 않는 말을 아무 상관이 없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제가 죄송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아. 우리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네. 큰 용기가 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시라는 분이 아무 진짜 반대로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겨운데 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무관심에 네. 대해서 굉장히
분함을 느끼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당에 가서 네, 미사를 네,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근데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공감하지 못하면 AI와 다를 바 없으며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으며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사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부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죄인까지도 사랑하기만, 무조건적인 사랑하기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라면 아, 정말 신부님도 그렇게 느끼셨구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셨구나.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됐고요. 또 공감이라는 말이 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지,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배워야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누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네. 보통의 인간은 공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네. 않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부탁해도 만나자고 해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이제 끝난 얘긴가? 네.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얘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부탁하고 싶긴 해요. 네. 우리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앞으로 전에 있었던 건 뭐든지 잘못했지만 네. 우리가 서운하게 느끼고 또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끼셨을지는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네. 오늘 당장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요. 정부 공직자들에 대해서 시험으로 그다음에 인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이번 참사로 네. 드러나게 됐는데요. 공직자들도 인성검사 시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어시험, 국어시험, 역사시험 예. 이런 거 말고 예.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이 인성이 갖춰져 있나 한번 인성검사를 시험지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네. 그리고 그 인성검사에 대한 점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다면 박형같이 자기 직원을 걱정하는 사람이나 네. 그다음에 내가 주말에 뭐 술 먹으러 가는 게 뭐 잘못됐냐? 네. 나도 내 스케줄이 있지 않냐? 나도 휴일이 있지 않냐? 그러면 북한 무인기가 와가지고 서울 항공을 휘젓고 다닐 때 나 그날 휴일이라 가서 술 먹었다? 왜 내가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수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그날 그렇게 한 것이 뭐 큰 잘못이 있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네. 북한 무인기가 와서 상공을 휘젓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날 휴일이었다면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국조특위 얘기 좀 해볼까요? 또 뭐 하실 말씀 다른 게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 네, 준비 오신 거. 예. 그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역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때 네. 이제 뭐 검찰로서 네, 재수사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들었고 네. 또 박근혜 탄핵 당시에 헌법 재판관이 쓴 탄핵 의견서라는 네.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서 박근혜를 탄핵해야만 하는 이유를 재판관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적어 왔어요. 아, 예, 예. 국가의 지도자는 안전한 상황보다는 위험한 상황에 훨씬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고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박근혜를 탄핵해야 되는 이유를 네. 설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네, 네, 네. 그러면 누가 가장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네. 그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라도 네. 네, 정말 공감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충언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빨리 반성하십시오. 국민에게 혼나기 전에, 더 이상 혼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반성하세요. 자,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알아볼까요?
우리 이지한 어머님 또 아버님 또 유가족분들 다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물론 2월 4일 날 집회가 있고요. 그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네, 앞으로의 계획은 네. 이제 우리 100일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거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특별법을 제정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네. 그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진실을 진상을 규명하는 네. 데 있어서 반드시 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유가족과 생존자가 예,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되고 네. 또 유가족들이 이제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네. 조사기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형사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특검을 같이 실시해서 잘못을 했다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유가족들이 지금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 내 아이가 그 이태원에 갔는데 내 아이의 시신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부모에게 실종 신고를 먼저 하라고 했는지 네. 그리고 왜 부모가 119를 쫓아가다가 그 차를 놓쳐서 네. 다음날 평택까지 가서 40시간 만에 몇십 시간 만에 내 아이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네. 여자아이들을 왜 벌거벗겨서 그렇게 천으로 덮어놨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을 둔 자녀를 둔 어머님이 소식을 듣고 네, 물어 가서 내 아이의 그 응급실에서 냉동실에서 나온 아이의 얼굴을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신의 훼손의 문제가 있으니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그 폐륜적인 행동들, 그 다음에 휴대폰을 조사해야 된다고 나중에 주는 그런 이상한 일들, 그리고 마약 검사도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유류품에서 다 검사를 했잖아요. 왜가 지금 몇백 가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너무나 궁금한 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결성해서 유가족이 참여하고 있는 네, 유가족이 참여해야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다는 얘기고 해야 된다는 네. 얘기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국민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네, 국민께 오늘 한 말씀 좀 있어요.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국가가 안전한 사회로 정말 가고 있는지 네. 국민 여러분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세월호 침몰 당시 제가 2시간을 세월호 이렇게 침몰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네. 저희 애가 고1, 고2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네. 그런데 그때 8년 후에 내 자신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이 참사에 세월호 2탄의 참사에 누가 말한 세월호 2탄이라고 하더군요. 그 참사의 주인공이 돼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시겠네요. 앞으로도 어떤 국민이 제3의 참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참사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시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지 네.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제가 힘내시라고 예. 여러 가지 지금 격려의 글이 쏟아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기가 찹니다. 예. 이 더러운 점은 퇴진이 답이다. 예. 윤석열 한동훈 탄핵.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있고요. 힘내세요. 힘내세요란 말이 가장 많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해라. 예. 공감합니다, 어머님. 네. 많은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부탁드려서 모신 거는 힘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 마련해 예, 주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언제든 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니요. 다시 한번 저도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네. 죄송스럽다.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이 일이 세월호 때 보니까 그 당한 걸 봤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니까 그 일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바로 내일이 됐다. 그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 지한이 어머님의 호소다라는 걸 드리면서 더 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라도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뭐 다른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라도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나오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없애서라도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지금 뭐 채팅방 나중에 가시면서 한번 쭉 보세요. 댓글창 보시면은 네. 네.
얼마나 우리 지안이 어머님과 유가족들을 우리 국민들이 성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안이 어머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4일날. 네, 아, 2월 4일. 2월 4일 여러분. 네, 2월 4일 여러분. 네, 광화문 광장 2시입니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전 무조건 다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손잡고서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꼭 시간 내서 광화문 광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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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예, 오늘 안변의 인트로는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분위기가 무거워서 예,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죠? 예, 예, 지안이 어머님께서 워낙 구구절절히 예, 예. 얘기하셔갖고 지안이 어머니 얘기의 핵심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세월호 참사 때 자기 아이들이 고1, 고2였는데 그때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자기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국민들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라는 말씀을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밖에서 보셨는데 어땠습니까? 밖에서 변 대표님하고 저희도 마음을 울고 있었죠. 네, 아버님 네. 저기 네. 저 이재한 고 이재한 네. 배우 아버님 밖에 네. 이종철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민들 많이 모일까 네.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대적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안 오실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대대적 홍보를 해야 그날 마침 우리가 짠 건 아니지만 3시 반에 민주당 장애 투쟁도 있고 네. 5시에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예. 이왕 나오는 거 2시에 그렇죠. 참사 100일 추모제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보고대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이제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민주당 사전 보고대 갔다가 네. 5시 촛불집회까지 쭉 가자. 물론 이제 민주당 보고대 갔다가 5시 촛불집회를 또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녁 행사 같은 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토요일은 2시, 3시 반, 5시 알겠습니다. 행사를 차려봐자. 예. 이게 확 퍼졌어요. 그래요? 많이도 오실 것 같아요. 예. 많이도 진짜 예. 시청하시는 분들 진짜 꼭 진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꼭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시고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변 대표님도 간단히 한 말씀 네. 예, 아직도 저게 왜 유일하게 이번 할로윈데이만 경찰 병력 배치 안 됐는지 이거 아직도 이거 지금 안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급 실무진 두 명 구속시키고 끝났거든요. 네. 네. 분명한 거는 늘 과거에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됐다. 네. 유독 이번만 안 됐다는 네. 거. 누구 지시였는지 누가 경찰 병력 배치하지 말라 그랬는지 이거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변 대표 제 얘기 하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천공이 할라운데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거 해서 뭐 천공 갭스 이런 거 나왔는데 사람들은 막 그런 걸 에이 설마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뭐 근데 다만 천공이 뭐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희생돼서 네. 대한민국 주목받을 때 뭐 그건 분노했어도 근데 오늘 지금 속보가 나왔잖아요. 예. 용산 관저 이전할 때 처음에 그 육군 참모총장 관사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윤석열, 김건희가 아, 저 한남동 관사 예, 한남동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가려고 그다음 외교부총사 바꿨잖아요. 그걸 김종대 전 의원이 스픽스 방송에서 폭로를 했잖아요. 천공이 사전 답사를 했다. 맞아요. 그 윤석열이 그 용산으로 이사 간다고 발표하자마자 근데 대통령실이 그걸 가짜뉴스라고 뭐 김종대를 고발하고 보도한 스픽스는 고발도 안 하면서 심지어는 김종대하고 스픽스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뉴스 공장에서 김호준 씨가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김호준까지 고발해 가지고 뭐 김호준을 쫓아내는데 네. 일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속보가 떴어요. 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씨가 아, 그 나간 사람? 예, 육군 참모총장 남영신 전 총장도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공간관리관이 총장한테는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지, 예. 그 김용현이 왔다는데 김용훈하고 A1하고 천공이 왔다는데 차 두 대로 기록도 남기지 말고 부대변인 천공이 왔다는 예, 걸 들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미 뉴스가 많이 그렇게 온 거예요. 차 두 대로. 실세 국회의원 하나, 김용현 경호처장, 그 다음에 천공, 차 두 대로. 근데 기록도 남기지 않고 다 나가라 그러고 기록도 남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공간관리관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세 사람. 그래서 공간관리관이었는데 어느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고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참모총장한테는 보고를 하죠. 공간관리관 총장님. 그렇지. 총장 안 계실 때. 예, 맞습니다. 아, 이 차 두 대 가갖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불쾌했고 황당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천공이었던 거죠. 근데 그 육군참모총장도 굉장히 성질 났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니까.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것을 부승찬 대변인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부승찬 대변인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고 그렇지. 서욱 장관 측근이 참모니까. 그래서 부승찬 대변인도 그거 알고 있다가 이번에 김종대 전 의원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할지 책을 통해서 공개할지 모르는데 공개를 한답니다. 정식으로. 아, 그래요? 오늘 그게 뉴스토마토의 속보로 간 거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변 대표님 말씀하신 그 왜 그날 경찰이 하나도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마약을 단속하려고 그러고 무질서 현장을 방송으로 찍으려고 했는지 천공 같은 자들이 이번에 그냥 그걸 계기로 애들이 난장판 피울 때 안전이 신경 안전 조치하지 말고 그걸 찍고 그래서 할로윈데이도 없애고 마약으로 드라이브 걸어서 윤석열 한동훈 세상 예. 만들자 예. 이런 조언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군가 이름 밝히지 않겠는데 국회의원 인터뷰를 하는데 국조특위 예. 천공을 불러라 그랬거든 증인으로. 예. 근데 국회를 희화화시키지 말라 그러더라고. 한심한 사람들이야 진짜. 내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 아니 웬만한 토론에 나가더라도 네. 제가 천공 얘기나 강신업 얘기하면은 네. 왜 찌라시 얘기하냐 그래요. 근데 정권 자체가 찌라시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찌라시 얘기하지 말란 얘기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네, 진짜 그건 짚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공, 강신업, 김건희 등을 이야기하면 네. 정말 저도 여러 방송이나 토론에서 만나면 네. 약간 그 미시적인 거에 저희가 주목한다거나 말이야. 아니면 과장한다라는 반박을 받아요. 뭐 이른바 점장착하는 정치는 평론가. 근데 이 정권은 유시민 대표님, 유시민 작가는 근데 그렇게 정말 예리하더라고요. 너무나 괴이한 정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결정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정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점장 떠는 평론가들이나 점장 떠는 정치인들 제발 천공, 김건희, 강심에서 공부 좀 하세요. 변 대표님 방금도 좀 보시고. 얘기하면 피피 웃어. 웃어요, 진짜로. 실제 윤석열을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선 두 명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 인정하잖아. 예. 두 명이 아니라 상황이지. 관저를 윤석열 부부가 사는 초특급 A, 초A급 경비시설을 천공이 무슨 자격으로 둘러봅니까? 이것부터가 탄핵살과 될 정도로 심각한.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압수색 당하잖아요. 뭐 이메일 좀 자료 좀 챙겨왔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자수했는데도 압수색 두 번째 당했거든요. 그보다 더 심각한 일 아닐까요? 압수색 하라 그래. 마음껏 한번 해봐. 압수색. 아니 한동훈이 그 자가 뭐 해봐, 대권 잡으면 다 수사부마냐고. 아니 어디든지 해보라 그래. 다. 이재명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 하던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국민이 지가 한동훈이가 전두환 박정희를 견디면서 민주주의 만든 국민이야. 앞서 니네 마음대로 다 해봐. 해봐 한번. 끝끝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줄게. 아니 근데 대통령하고 천공을 압수색을 안 하잖아 이놈들이. 안 하겠지. 네. 그거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은 완전 부메랑이 되고 있어요. 마침 미국 대통령을 두 번 압수색하니까 그럼 한동훈이가 말한 이재명 대표를 막 비난하면서 맹비난하면서 매일처럼 독극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자가 알겠습니다. 대선 잡으면 수사도 하지 말라는 거냐는데 진짜 그 말 그대로 하나도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최문순, 네. 한동훈 니놈까지 포함해서 이놈아.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또 우리 김정대 의원이 이제 월요일 날 나오시니까 더 자세히 네.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변희재 대표님. 그 박정희 기념관이 또 뭐 천억을 드린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요? 뭐 황교안부터 뭐 윤상현 그리고 뭐 태극기 변절자들 왕창 몇천 명 몰려가 설치는데 박 대통령은 신경도 안 써요. 전화도 안 받아. 황교안 씨가 뭐 생일상을 차려준다 그러는데
생존하고 있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 앞마당에다가 자기들끼리 생일살 차려가지고 네. 판버린다. 이 자체도 이상한데 그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은 어제 갑자기 또 구민을 들어가냐 쓸데없이 그래서 구민 들어가서 박정희 생가에 갔는데 네. 저도 뭐 박정희 생가에 내가 얼마나 자주 갔겠습니까? 예, 하고. 예, 예, 예.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가는 초라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절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추모하는 데가. 근데 윤석열이 거기 들어가서 왜 이렇게 협소하냐? 넓혀라 신축하고 남의 생가 들어가서 신축하라 그러더니 오늘 구민씨가 천억 들여서 추모관을 이제 숙모관을 또 짓겠다 그러는데 네. 어느 나라의 그 위인이나 지금 내가 다 찾아봤는데 이토 히로부미나 뭐 박정희하고 많이 비교가 되니까 뭐 네. 조지 워싱턴이나 네. 생각 그대로 있는 거지. 그렇지. 생각 옆에다가 누가 천억 단위 그 신축 건물을 짓습니까 그거. 그리고 이제 구미시에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이 있어요. 글로 가면은 근처에 거기 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다 업적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 하는 거는 생각 거기다가 바로 네. 천억짜리 막 5층 건물 짓겠다는 거네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그 자주 비교되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생가도 제가 집안 찾아봤는데 초가집 그대로예요. 초가집 그대로. 주위에 오히려 높은 건물이 없어. 네. 그래야 추모하는 건데 그걸 정말 무식한 그냥 검사 마인드로 지으라 그러고 구민시장은 오늘 바로 천억 뜯어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구민시가 또 좀 부채가 2천억이라는데 네. 그걸 생가를 그걸 보고라는 것도 아니고 그 천억은 그럼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 구민시가 자기 걸로 하겠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돈이 없는데 또 중앙정부 달라 그러겠죠. 그러면은 생가 복원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생가 옆에다가 신축 건물을 어느 누가 짓습니까? 아 이거 상암동에 있잖아요. 있어 기념관 있어. 또 있죠. 그게, 이따 막 지어놨어. 그게 천억짜리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념관이 있어요. 도서관도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있고.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네. 특히 생가 옆에다가 건물 지으면 그거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 되죠 그거. 아 진짜 가지가지다. 아유, 진짜. 근데 하여튼 지금 뭐 이상하게 우리가 2월 5일 날 대구 가서 뭐 저도 박근혜 사려가서 저는 기자회견 합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퇴진 투쟁에 동참하라는 기자회견 하는데 네. 이상하게 갑자기 이걸 박근혜 생일을 빙 삼아서 이 윤석열 이 파리들이 계속 지금 대구 구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박근혜 입 막으려고 지금 뭐 회유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요건 자 우리 저 네. 저도 한 말씀 보태면요. 네. 2월 4일 집회, 2월 4일 2시 추모제, 3시 반 민주당 장애 투쟁, 5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못지않게 2월 5일 지금 대구 집회가 예. 지금 대구 경북지에서는 따들썩하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티켓팅 해놨습니다. 예, 김건희가 서문시장 할 때 100여 명 더 모였다는데 시장 상인들 말고, 근데 지금 한 만 명 안팎이 모일 것 같거든요. 근데 대구의 만 명은 서울의 100만 명에 맞먹는다라는 평가를 하세요. 실제로 그 정도로 어렵잖아요. 뭐 민주화운동이나 어떤 개혁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지하 독립운동 같은 아직도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게 화제가 되니까, 그리고 변희 대표님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지를 폭로한 책을 박정희 대표님한테도,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냈고 지지자들도 많이 보냈대요. 편지랑 책이랑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갑자기 2월 5일 집회라든지 또 변희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뭐 책 증정 뭐 이런 것들이 신경이 썼나 보고 갑자기 전희경위를 보내고 뭐 별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태원이를 갑자기 대동해서 구미를 가지 않나 갑자기 뭐 생가를 뭐 맞지도 않는데 문화적 원칙을 맞지도 않는데 원래 원형을 복원하고 위험을 느낀 거구만. 그 천억 가서 얘기하고 지가 생각하서 아니 그럼 작년에 박근혜 생일 때 아무도 안 갔거든요. 왜 네. 갑자기 날뛰자는 거야 이거. 네. 그래. 근데 우리가 2월 5일날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2월 5일 대구 네. 좌우 중도 합작 집회도 네. 정말 이번에는 저도 웬만하면 다들 물가도 너무 심각하고 추우니까 막 나오란 말씀이 참 미안한데 2월 4일 5일 이틀 동안은 정말 경우가 되면 최대한 집결해보자. 이렇게 웃어드려보고. 저도 대구 내려갈 생각입니다. 아 이번에 내려가신 그럼요. 예. 그러면 발언 하나 하시는 거예요? 발언은 맨날 아니, 하는데. 시사평론가의 대표로. 아, 됐습니다. 예. 5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발언 예.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버스. 나 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예. 마포에서 9시 출발하라. 저 기차 끊었는데. 아, 기차 끊었었어요? 취소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비용 아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 저 안진걸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건데. 아 진짜 이건 뭐 고지서. 이게 안 소장님 집에 예, 거예요? 얼마요? 우리 고지서
정확히 관리비만 지금 48만 1000원 나왔는데요. 아, 이거 1년 전에 1년 전에 비해서 20만 원, 한 달 전에 비해서 11만 원 더 나왔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거죠, 이거. 정말 고지서 폭탄이에요. 가스비, 난방비, 교통비인데 웃긴 것은 2월 달에 지금 이미 모든 아파트 관리 사무소들이 전기세가 더 올라간다고 붙여놨어요. 왜? 더 나온다. 자기들 비난 받을까 봐. 정부 시책으로 오릅니다. 2월 달에 이거 50만 원 넘겠네. 지금 저도 50만 원 넘을 거고요. 60만 원 웬만한 서민 중산층 가정은 지금 최소 뭐 연료비로만 한 20만 안팎. 네. 많이 나왔는데 30-40만 원, 뭐 적게 나왔는데 10만 원 안팎. 네, 관리, 그게 관리비까지 붙잖아요.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 이제 물가도 올라갔으니까 50만 원 안팎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자도 인상 통보되죠. 물가도 고공인자죠. 술값도 오르죠. 쓰레기 종량비도 오르죠. 버스, 지하철, 택시 다 오르고 있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변희재 대표님 어제 혹시 택시 타셨어요? 예, 어제. 예, 저 택시 타서 그냥 스피스에서 방송 끝나고 미터 입원하고. 예, 기본 요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제가 탄 택시 기사는 좀 선하신 분이야. 제가 타니까 오늘부터 택시비가 올랐습니다. 라고. 예, 놀라지 마시라고. 놀라지 마라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 탈 수 택시를 없지.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만찮겠더라고요. 어제 너무 나온 거 보니까. 예. 이게 최대 40% 심야에 타 10시 넘어서 타시면 어제 심야에 탔어요. 스펙스에서 좀 얘기 좀 길어져가지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 버스비나 저 택시비 특히 지하철비를 인상한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렸거든. 여론도 보고 천천히 조금씩 올렸는데 이 정부는 뭐 그냥 올려버려. 국제 원자재 원유 뭐 가스 이런 부분들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지금 내려가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급하게 올라간 것들은 완충시켜놓고 세금을 투입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충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전경련 사람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경련은 무조건 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상한 그 진짜 시장이 아닌. 교과서, 자기들 교과서에 있는 전기료 관련 시장에 가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거하고. 네. 아, 에너지 지원은 퍼퓰리즘이라고. 퍼퓰리즘이야. 겉해라. 니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 그거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래. 네, 완전 전경련 진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한국같이 에너지를 외국에서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는 환율만 하더라도 유동치잖아요, 가격이. 그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야 돼. 꼭 깎는 게 아니라, 유지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대로 에너지 가격을 그냥 서민들이 맞으라 그러면요.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 계획을 못 짜죠. 아, 독일 같은 경우는 9유로 버스라고 해서 그 티켓을 끊으면은 그걸 한 달 동안 완전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예, 지금 독일은 세계, 모든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정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유가가 뛰고 물가가 뛰는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기름에 의존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생활을 책임지겠다 해서 9유로 1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세 달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차를 놔두고 기름을 안 쓰고. 걷고 이른바 BMW, 버스, 메트로, 워크, BMW잖아요. 독일 BMW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삶의 질을 바꾼대요. 그리고 국내 소비도 활성화되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대중교통비로 막 몇십 몇백만 원 쓰던 가정들이 소비에 쓰게 되고 두 번째 12월 달 가스비를 독일 정부가 대납해줬어요. 국민 모두에게.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아예 너무 힘들지 않느냐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게 국가지. 그게 정부.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는 그 정도로 하면 그게 파퓰리즘이야? 독일은 무슨 공산당 할아버지 할머니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독일은 자본주의 강국이잖아요. 기술 강국이고 미래 강국이고. 그럼.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인플레가 지금 진정이 됐어요. 오히려. 왜냐면 공공요금 억제하고. 근데 윤석열은 그냥 올려라 올려 그냥. 하여튼 어느 니네들 순간에 책임져. 이 전경련 인사들이 개입하면서 아, 그게 그렇구나. 전경련의 그 잘못된 시장관. 내가 말하지만 전경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업가들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유학해가지고 그냥 미국식 교과서만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걸 지금 현실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시장이다. 예, 아니 기업도 아니라니까요. 기업가들이 아니에요. 기업가들이. 기업가도 아닌데 예. 그냥 모든 걸 그냥 시장에 맡겨놔라는 완전 천박한 논리로. 오히려 기업가들은 그렇게 주장 안 해요. 왜? 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냥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교과서 보고 막 떠드는 사람들. 예. 기업가들은
본질적으로 현장에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기업에 타격이 온다. 그렇지. 그럼 왜 소비가 줄어드냐? 노동자 서민의 소득이 임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소득 진작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 중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가 그렇지. 그게 집집마다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우리 집 와서 물건을 사주시니까 너무 이번에 파주시가 그래서 가스 지원금 20만 원을 파주 지역화폐로 하잖아요. 2중 3중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스비 절감되죠. 그것을 지역화폐로 쓰니까 동네 경제 살아나죠. 서민 가정의 부담도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완전 잘한 정책인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변 대표님 말하는 사람이 뭐 전희경, 그다음에 이번에 뭐 진실화 위원장 된 사람. 김광동 이런 사람들이 다 다수 꿀통들 아니야? 뉴라이트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통 보수분들이 분석을 하면 그냥 정경련 앞잡이. 너무나 천박한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 그거밖에 없어요. 주장하는 게 뭔가 토론하면요. 그냥 시장에 맡기자고 끝나요. 토론이 이 사람들하고는. 더 고민할 게 없어. 아니 가진 사람들은 좋지. 못 가진 사람 대다수의 95% 이상의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도탈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게 다 증명된 건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분들 좀 한 사람 한 사람 좀 볼까요? 좀 네? 일단 좀 색다른 사람이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은 이제 천하람 씨가 이제 천하람 씨가 네.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변수가 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4명의 컷오프인데 네. 안철수, 김기현하고 지금 황교안이 좀 앞서있고 강신업으로 4명이 끝난 상태였는데 천하람이 나타났어요. 천하람 나타나가지고 지금 강신업이 오늘 개거품 물고 이제 자기가 끝장내겠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좀 남았어요. 예, 후보 등록하고 2월 10일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윤상현 씨가 그 남진 얘기 잘못 떠들었다가 지금 거의 아웃되는 분위기고 그 남진 얘기는 사실 김기현 씨가 이제 질렀는데 네. 윤상현 씨는 남진은 나하고 친하다. 자기 없지. 내가 김기현 사과 받아주겠다 했다가 어제 남진 씨가 너도 누군지 모르겠다. 완전히 지금 뒤집어 썼거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구만. 하여튼 지네들끼리. 예. 변 대표님 인물편 계속 들어오는 거 저도 요것만 끼어들게요.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이 정권이 워낙 조작 정권이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뭐, 김건희, 뭐, 이상민. 그냥 조작 정권이요. 폐린 정권이잖아요. 아까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그럼 신용이라도 할 것 같아요. 들어주는 신용, 이러하는 그것도 안 하는 놈들인데 저는 이놈들이 세상에 저기 셀럽 꽃다발 사진도 조작하는 놈은 처음 봤어요. 그건 보통 우리 애기 때나 하는 일 아닙니까? 아, 막 이렇게 그렇지, 뒤에서 그 TV에 유명한 사람 나오면 아, 막 이렇게 뒤에 막 이런 행태를 당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김영경 씨하고 남진 씨가 거의 모인다는 걸 정보를 들었나 봐요. 들이닥쳐서 자기 조직원한테 꽃다발 뭐 준비시켜놓은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아, 저 여당 대표 김기현 후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꼬때 일어나지 않겠어요? 싹 꽃다발 주고 사진 찍어서 지지한 날 지지했다고 꽃다발까지 주면 또 거짓말에서 올려버려. 저는 이 정권에 그 우리 백문종 정대팀 방송할 때 보면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일가는 우리가 보통 숨 쉬는 건 빼고 다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이 정권은 모든 게 조작이 거짓말이다. 자, 먼저 그럼 우리 김기현부터 좀 알아볼까요? 김기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이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 윤상현 때문에 더 커지면서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안 그래도 이 안철수가 지금 더블 스코어 이기는 조사가 나와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아직 났어. 반영 안 된 거예요, 이거. 반영 안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반영된다 그러면요, 지금 수도권에서 안 그래도 김기현이 불안하다. 울산에 밖에 더 있었냐 그랬는데. 인지도가 지금 김기현이가 엄청 올라갔어 남진 때문에 남진 때 올라갔는데 이 인지도 가지고 불명예 거기다가 장년층 노장년층은 이제 남진으로 젊은층은 김연경으로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 발칵 뒤집혔죠. 야, 이 김기현 가지고 선거 못 치른다. 어떡할 거야 그럼?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김기현이 완주를 못하는 수준에서 이러가면은 정말요? 이대로 가면 친윤계에서 지금 사실 나경원 날릴 때부터 좀 불만 있었는데. 야, 이거 갖고 될 거야, 김기현 가지고. 나경원 다시 출마시켜? 아직 이제 등록일이 아마 2월 5일인가, 3일인가, 5일인가 그렇거든요. 이틀인가, 3일인가. 그리고 이제 2월 10일 날에 이제 컷오프인데, 뭐 컷오프까지 되겠죠, 김기현이. 근데 2월 10일부터 한 달이 더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한 TV 토론도 있고요. 하고 뭐 그런다고. 그리고 합동 토론회가 9번 있고, 와. TV 토론회가 최소 5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 뭐 이런 유튜브 하는 데는 끝도 그렇지. 없는데, 강신업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기현이 자기가 잡을 자신 있다. 그리고 강신업이 엄청 깠어요. 남진 문제 가지고. 연예인하고 친한 거를 과시할 때 나는 국민과 친한 거를 과시하겠다. 내공이 많지 않거든요. 어디서 많이 배웠네. 강신업이 의외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강신업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천하람이 많이 올라오면요. 어. 천하람은 당연히 김기현을 치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화력을, 이 둘은 어쨌든 방송에 능숙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김기현이는 지금까지 방송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누군지도 몰라요. 네, 아직도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은 안철수 어브리지 되고 이제 김기현이 무너져 왔을 때, 어. 그럼 이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윤핵관들 지금까지 그 난리법석 걸쳐가지고, 어. 유승민 주저앉히고 나경원 주저앉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어.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아예 김기현을 빼버리고, 어. 강신업을 가눌 수 있다고 봐요. 아, 아예. 네. 김기현 제껴버리고. 제껴버리고, 예. 네. 지금 급속도로 윤핵관 세력들하고 이 무속 비리 비선 정권이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왜요? 왜냐면 김기현의 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틀어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화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정말 다 짓밟았는데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권성동 싹 짓밟았는데 그런데 더블 숟가락 쳐치고 김기현이 누군지 지금도 아무 국민들이 모르고. 그나마 좀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 김기현 이야기 하면 아 울산 고래고기 그 비리 연루자 이렇게 알고 거기다가 이제 남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진 나오나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 그다음에 MZ 세대든 남진 몰라도 소팔메토 다 알고 김영경 식빵하니 다 알고 있는데 둘 딸을 한 명도 아니고 둘 딸을 엿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해버리고 뭐 그 사실이 그게 사실인데 나한테 묻냐고 기자들 짜증내버리면 김기현이가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그러다가 난 모르 말이 계속 바뀌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구리고 후진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 위기야.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윤석열 세력이 머리를 짜는 게 안철수 쇼브론이 나온대요. 차라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나는 너야. 내 마음에 네 있다 하면서 안철수한테 붙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김기현이가 안철수를 믿을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변 대표님 말이 맞는 게 안철수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철수 언제 또 튈지 알 수 없죠 또 고뇌를 하는 거죠 지금 엄청 지금 용산은 어마어마한 위기와 혼란에 빠져있네 대혼란에 청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럼. 또 이제 청구한테 가겠죠 아니, 청구한테 가면은 김건희하고 청구는 강신업이라고 차라리 강신업을 하자 그리고 아직도 지금 전광훈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광훈 쪽에서 움직이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강신업은 대체 가능하죠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구만. 네. 야. 그 최고위원들도 이제 강신업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민영삼 씨나. 누가 최고위원 누구예요? 누구예요? 민영삼. 김세희. 또. 그리고 저 유여해. 아이고. 유여해는 어제 무릎 꿇고 울면서 출마 선언했고. 정동관에서 와. 아직도 그런 쇼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신혜식 대표는 여기가 다른 과예요. 다른 과인데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좀 손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위원회 하는 삼성 국회의원들이 아닌 장외 유튜버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완전 극우 세력이 장악하는구만. 네. 민영삼도 나오고요. 따따붙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엄청 나오고 팀소중 같은 나 민영삼. 근데 방금 변 대표님 말씀처럼 그래도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가 제일 그중에 낫대요. 좀 정통보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좌우 중도 대화했던 분들 그나마. 네. 근데 그게 묶여. 같이 묶여가지고 아니, 지금. 김세희는 너무 저질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질이랑 비판을 받잖아요. 강용석 맨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서로 간에 폭로하고 있고 네. 인터뷰 조작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민영삼 얼마나 심란해 유여해. 완전히 희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가 그 분들하고는. 그래도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끝내주네 하여튼 끝내줘 하여튼.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조작 문제에도 관심이 많대요 이분이. 그래. 다만 이제 자기가 최고로 나왔으니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런 정치검찰이 조작한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다가 나중에 탄핵에 앞장서거나 문제지가 앞장설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윤석열 천하지만 곧 무너지거든요, 지금. 근데 그 강신업도 사실 그래요. 강신업도 지금 박영수하고 권순일 이 검찰 세력의 우두머리를 잡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신업은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김건희 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 판검사 세력까지 좀 약간의 좀 갈등이 있어서 자기가 윤석열 만나서 판검사 다 쫓아내겠다 이런 말도 하고 좀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어느 언론에 났던데 이 문자 메시지를 80만원에게 보내면은 세 번 보내면 얼마 든다 그러더라. 엄청난 돈이 든다. 아, 그렇겠죠. 네, 그 사람들 네. 돈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게 일단은 지금 등록비가 5천만 원이고 강신업이 나름대로 변호사 할 때 돈 좀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돈 챙겨 네,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뭐 강신업은 개인 돈 쓰면 되고 뭐 나머지들도
아니 그 다 유튜브로 80만에게 문자 메시지 네. 그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다 언제나 보내는 돈. 다 보내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 80만 명 문자 볼 때 그게 10원만 해도 800만 원에 세 번 보내면 2,400만 원. 그렇죠. 나머지 공보물까지 하면 그래서 저번에 또 돌아다녀야지. 장해찬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준석 세력들은 다 부자들이고 자기만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너 팩트 체크를 모르는데 그 이유가 그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그걸 나가냐. 다 뭐죠? 뭐 금수저다 막 이렇게 비난하더라고. 자기는 금수저 아니라 그러면서. 이현주 전 의원도 나올 것 같더니 안 나와요. 아, 이현주 씨는 나오 거기도 사실상 좌절된 거죠. 아, 이현주 씨는 유승민보다도 좀 더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이 당에 합류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고. 예, 일종의 유승민도 폭정이라고 하잖아요. 폭정. 이준석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준석은 지금 좀 뒤를 치고 있고 정진석이랑 왜냐 그 노원 지역구를 갖고 뒤를 치고 있고. 아, 참. 전당대회가 그럼 이게 예측 불허네요. 예측 불허예요. 예, 완전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 강신업이 열심히 하겠네요, 요새 그냥. 네. 강신업을 주목을 해보세요. 이 얘기하는 게 최소한 이 사람은. 어쨌든 이 검찰과 이 세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드러내요. 죽기를 각오하고 장지원이나 이쪽에서 막을 거 아니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김건희가 있다 보니까 하지는 못하는 거고. 아니 저렇게 박영수라는 그 윤석열의 그 깐부 형님을 잡아놓겠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여권사 중에 누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 말에 강신업에 대한 피바람 불겠네. 네 피바람 불 수 있습니다. 그 검찰들 좋은 호시절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한 딱 그러니까 이게 납작만도 먹어야 이 정권이 윤석열의 그 판검사 세력과 김건희의 무속 세력이 연합이잖아요. 여기서 약간 우위가 있는 김건희 세력이 사실은. 아마 김건희가 사석에서 그랬다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신기해. 그 저기 그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에 들은 소문에 하면 김기현, 강신업 둘 다 내가 좋아한다. 둘 다 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공작에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공격하고 유일하게 공격 안 맞는 두 사람이 지금 김기현하고 강신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린 좋다. 더 충성하면 더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에 대한 공격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안철수는 지금 벌써 공격 엄청 받고 있죠. 어떻게요? 뭐 양말을 조작했다는 등. 아, 뭐 양말? 엄청난 부자라는 등. 아, 그 양말을 왜 보여준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안철수 거짓말을 제가 10년 전에 잡아냈는데 네. 그걸 제가 어제 우리 보수 쪽에 다 뿌렸어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에 대한 그 거짓말 공격이 막 유튜브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막 이봉규 TV 아마 이제 시내에서 보면은 쫙 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로 분위기가 쏠리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윤핵관하고 이 김핵관 세력들이. 안철수로 쇼부를 칠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안철수는 안철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기현과 강신업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오케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윤상현은 그냥 들러리로 나왔나? 윤상현이요? 예. 아니 윤상현 지금 아마 후보 등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예. 이미 지금 강신업한테 크게 밀리고 있고 또 남진 효과가 나오기 전이에요. 예. 황교안 강신업까지 4명이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대로 되면 4명이 컷오프에 4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사실 천하람은 이제 이 천하람 변수가 생긴 거죠. 황교안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천하람이 거기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파악이 안 돼요. 천하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청년당원들 믿고 나온 거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천하람까지. 이준석이 민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아예 대놓고 밀어버리면 좀 될 텐데 약간 지금 유석도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시작할까요? 예, 아무튼 저 변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원래 뭐 9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유가족 선생님들 이야기 길어지는데 네. 하나도 저희가 그게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간을 뺏어서라도 어머님 이야기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했고 밖에서 또 아버님하고 나누는데 진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댓글들도 우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진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좀 물가 걱정, 코로나 걱정 있지만 나름 풀린 것 같으니까요. 좀 풀렸어요. 그냥 2시 이태원 추모제, 그다음에 3시 반. 그다음에 쭉 이제 네, 민주당은 당원들이 알아서 할 테고. 총궐기 대회, 그다음에 5시에, 5시에 윤석열 퇴진, 민생 파탄 책임져라.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정말 저는 퇴진이 추모다 이 구호를 처음에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참사를 계기로 퇴진 운동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그 하는 짓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요?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하고 폐렴 공작하는 놈들 이런 놈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생각이 드는데 5시 촛불행동까지 세 개를 연속 정말 이번에 많이 나와주시고 저희들도 오늘부터 5일날은 대구에서 대구에서 동성로에서 네. 4시죠? 네, 4시에 동성로에서 네, 경북에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 대구에서 하신 분들 어제 그 예. 강용석이가 이 대구 집회 약간 좀 겁을 먹었는지 또 태극기 촛불 통합 집회니까 좌우가 돈벌이에 나섰다 그러고 있는데 집회 비용 서울의 소리랑 미디어치랑 거 몇몇 단체가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씨가 돈벌이가 아니라 적자 마이너스예요 지금. 예, 양상 목사님, 예, 예. 베네 대표님 내 서울의 소리 내가 대부분 내가지고 적자예요 적자. 뭔 돈벌이에요. 근데 겁을 지금 요 집회 대구가 또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핵심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 무너뜨리기 때문에 벌써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심상치 않은 게요. 요것만 자 대구 대경 더 민주 포럼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딴지일보 대구당. 그다음에 안혜욱 TV. 안혜욱 선생님 우리 그 저 김건희 여러 가지 불법적 사생활 문제 폭로했던 그분이 대구 분이에요. 맞아요. 안혜욱. 꽤 대구에서도 또 유명하시거든. 뭐 태권도 연맹하시고 그다음에 오용국 선생님이라고 대구 쪽에서도 대구 태극기 운동가. 태극기 운동가 하시는데 굉장히 신망 있는 지조 있는 배내편을 쭉 같이 오면 그분도 오시고 엄청 네. 많이 와요. 경남에서 양문석 박사가 수십 명, 수백 명 데리고 또 오기로 했고 뭐. 아무튼 여러분 2월 4일, 2월 5일 정말 한번 대한민국 다시 뒤집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아까 우리 이재한 어머니 나오셨을 때 우리 꼭 시간 내서 2월 4일 날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크루징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진구 소장님이 뭐 하신 얘기가 있나 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이거 아까 어머님한테 그래, 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예, 오늘 하여튼 저희들이 아무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특집 형태로 다뤘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네. 윤석열은 뭐 했나. 네. 뭐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집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세월호 때도 좀 지나니까 잊혀졌거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은 저희들 그 토요일 날 그 국민보고대 장애투쟁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인 서영교 최고위원을 모실 생각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신의 여론조사 분석 그리고 우리 이호 작가 여러분 아시죠? 이호 작가께서 작품을 갖고 출연하십니다. 금요 문화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중간에 버퍼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했단 말씀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